태풍 북상으로 2일 경남 지역의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의 휴업과 학교 시간 조정이 잇따랐습니다. 도서 지역 학교인 통영 산양초 골리 분교장이 등하교 배편 운항 중단으로 일찍 휴업을 결정했습니다. 또 오후 5시 기준 창원 3개 중등 중학교 4곳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에 유치원 2곳, 초등학교 8곳, 중학교 23곳, 고등학교 2곳 등 35곳이 하교 시간을 오후 2시 전후로 조정했습니다. 경남도 교육청은 3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기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